안녕하세요, 렉스 워킹 캐리어입니다. 오늘은 지프 랭글러 사하라 차량에다가 툴라에서 나오는 빗물바지용 가로바 윙바 에보랑 가로바 빗물바지용이죠. 풋을 이용해서 여기 빗물바지 이 랭글러 차량들은 여기 루프레일 양쪽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빗물바지라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가로바를 4개를 장착했어요. 두 세트죠. 한 세트에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근데 네 세트를 장착해서 위에 텐트를 올리고 그 위에도 이제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바를 4개를 설치해서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2.0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지금 배트윙이라고 라이노사에서 나오는 어닝이죠. 270도 어닝을 또 같이 설치를 해드렸어요. 제 개인 차량, 디스커버리 차량에도 동일하게 아이캠퍼랑 이 배트윙 조합으로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사하라 차량은 여기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이 휀더 부분까지 오프로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유광으로 잘 되어 있죠, 이쁘게. 근데 지금 루프탑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유광으로 지금 처리된 거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가로바 같은 경우에는 두 개에 75kg까지 견딜 수 있는데 두 개를 더 추가해서 더 많은 인원이 올라가더라도 더 안전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로바를 추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까지 다 설치했으니까 아주 안전하겠죠. 자, 이제 텐트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랭글러 사하라 차량에 이제 가로바 4개를 장착해서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제 고정이 됐죠. 이 텐트 자체가 이 펼쳤을 때 마찬가지로 2m에 2m예요. 근데 접었을 때는 2.1m에 여기 폭이 약 145 정도 돼요. 그래서 1500짜리 가로바를 장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두 개를 설치했을 때 빗물바지가 약간 약할 수 있어서 네 개를 설치를 했잖아요. 네 개를 설치하면 또 좋은 거는 이 위에서 뭐 이렇게 좀 더 꿀렁꿀렁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오프로드 차량이라 서스펜션이 약간 눌러서 약간 이렇게 움직임은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로바 전체적으로 이 아이캠퍼가 짱짱하게 잘 가로바에 안착이 된 거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공간은 4인용이기 때문에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안쪽 동일하게 굉장히 넓게 딱 보셔도 굉장히 넓은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제 딱 누워도 뭐 머리 공간이라든가 제가 키가 184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쪽으로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도 누웠을 때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뭐 닿는 거 없었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여기 뭐 당연히 지도, 세계 지도 들어가 있죠. 세계 지도 들어가 있고 이 바닥에 매트 두께는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고 한 엄지손가락 한 요 정도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좀 두터운 그런 매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매트 바닥에는 결로를 방지하는 그런 단열 매트가 기본으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착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요거 밖에 있는 거, 이게 메인 판넬에 있는 거 전체 다 하단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안쪽에 창문, 여기 메인 문이 있고요. 여기 양쪽에 또 창문이 있는데 지금 창문에 다 지지대를 이용해서 다 펼쳐놨죠.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바람이 쭉 통과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자, 이 위에도 이 캔버스 오픈을 해가지고 이 방충망까지 완전히 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햇빛이 쭉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에도 굉장히 환하게, 낮에도 이 막아놓으면 좀 어둡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고, 이 기본 저희가 이 캔버스 재질 같은 경우에도 기본 색상 브라운 컬러죠. 브라운이 있고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그레이 체크, 브라운 체크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체크 무늬도 참 예뻐요. 아주 예쁜데 아쉽게도 좀 안에서 봤을 때 햇빛이 비치면 좀 약간 정신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기본 컬러들을 뭐 굉장히 오래 쓰셔도 뭐 질림 없이 또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뚜껑 바깥쪽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블랙 유광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도심형으로 사하라 위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이 블랙 유광도 지금 되어 있고 또 화이트 유광 그리고 블랙 무광이죠. 랩토너이너 컬러까지 그 세 가지 중에 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뭐 기본 컬러는 거의 블랙 유광으로 설치하시니까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 네, 안쪽 굉장히 넓은 거 뭐 저희
세 식구가 아주 편안하게 쓰는 그런 아이캠퍼인데 네 명에서 사용하셔도 안에서 뭐 보드 게임도 하시고 뭐 놀아도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도 신나게 뭐 여기서 캠핑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기본 컬러 아이캠퍼 스카이캠프의 기본 이제 브라운 컬러에다가 블랙 유광 컬러고 이렇게 창문을 딱 열어놨고 완전히 펼친 상태예요. 4인용 텐트고 이런 디자인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 랭글러 차량에 예쁘게 지금 안착이 되어 있죠. 브라켓도 지금 2.0 브라켓이 최신 버전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제 가로바 이렇게 쭉 4개 있고 여기 라이노사에서 나오는 배트윙. 배트윙은 지금 길이가 2.5m예요. 굉장히 길죠. 근데 여기가 지금 폭이 굉장히 또 이렇게 날씬하죠. 굉장히 두껍지 않고 아주 날씬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나 뒤집어졌을 때도 유지보수가 굉장히 저렴하다. 네,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고 저희 영상 보시면은 저희 캠핑 가서 사용하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영상도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뭐 아주 예쁜 블랙 유광 번쩍번쩍한 이 차량도 보면 여기 좀 아주 블랙으로 아주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어울리는 거 색상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텐트 한번 접는 거까지 한번 오늘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안쪽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자, 여기 창문 지지대부터 분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창문 지지대 분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하드탑 있는 쪽 처음에 공장에서 출시할 때도 여기만 지금 내려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내리고요. 이쪽 내려가 있고 안쪽도 마찬가지죠. 안쪽도 여기 보시면은 하드탑 이쪽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것도 TPU 창도 여기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 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일단은 지지대를 분리하시고 하드탑 있는 쪽 바깥쪽 이쪽만 일단 내려주시고 자 여기만 하드탑 있는 쪽만 올리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정리해 놓고요. 자 위에 보시면 위에도 마찬가지죠. 위에도 그냥 요거 간단하게 풀러서 요거는 뭐 다 잠그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안에 요거 매트리스 있죠? 요거 보조 판넬에 올라가 있던 거 이 안쪽에다가 끝까지 넣어서 완전 안쪽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지지대를 넣는 보관함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우치에다가 요런 거 같이 넣어서 네,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짐을 너무 많이 실게 넣게 되면은 뭐 이렇게 텐트 닫을 때 하드탑이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기다 욕심내서 막 물건 넣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얇은 거 안쪽 저쪽에다가 잘 정리해서 넣으시면은 뭐 잘 닫힐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시면서 공간 조금씩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입구도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 아이캠퍼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 보시면 이 겉에 이 면, 이 캔버스 재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숨을 쉬는 그런 천이에요. 그래서 안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요 캔버스 재질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닝이나 어넥스 지금 가을이라서 가을 겨울에 이제 난로도 사용하셔야 되고 어넥스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퍼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또 어넥스나 어닝 연결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무 요거 풀어주시고 요거 지지대 요거 빼주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파우치에다 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저기 안쪽에다가 넣어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고무줄 이렇게 풀어놔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하단부 여기 가장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죠? 버튼 요거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끝까지 접어주시고 여기 벨크로를 이용해서 일단 요거를 고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밑에 요거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씌워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풀어주세요. 나중에 설치할 때, 펼칠 때, 요거 딱 풀어야 되잖아요. 요, 은근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끝까지 이렇게 밀어놔 주시고, 요 끈, 메인 끈, 이렇게 내려놔 주시고, 자, 요거, 사이드에 있는 끈을, 여기를 잘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리해서, 자, 이렇게 당겨놓고. 자, 앞에도 문 열어서,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닫고. 자, 이 상태에서 양쪽 끈, 한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안으로 당겨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자 메인 끈 쭉 당겨주시면서 요거 한 번씩 이렇게 잡아 당겨주세요. 자, 그래서 바람 빠지는 거 보시면서 자 주먹 정도 됐을 때 요 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안에다가 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혹시 앞뒤에 텐트, 만약에 조금 나온 거 있다, 이런 거 살짝 정리해 주시고, 자, 뒤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자, 쭉 내려주세요. 그래서, 밑에 고리에다 걸어주시고 이제 잠궈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열쇠 넣어서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완전 고정된 거 확인하시고 자 여기도 고정된 거까지 확인하면은 이제 텐트 다 접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자 이 랭글러 보시면은 사하라 차량이라서 지금 블랙 유광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로시 많이 되어 있는데 텐트도 글로시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